KT가 아이언 통신 대란의 후유증을 수습하기도 전에 이번에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인터넷 통신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부터 11시까지 강남구와 청담동, 서초구 신사동 등 서울 강남 지역에서 KT 인터넷 통신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KT는 인터넷 통신 장애에 대해 인터넷 모뎀 기기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모뎀 장비는 보안을 위해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집니다. 업데이트가 당초 시간보다 오래 걸리면서 특정 서버에 이용자가 집중됐고 집중된 데이터 트래픽으로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일종의 병목 현상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KT는 이용에 불편을 겪은 이들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KT 이용약관에 따르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인터넷 TV의 경우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합니다. 이번 인터넷 지연 사태로 일부 외식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현지사 화재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일어난 것입니다.